야, 디펜! 디펜! 자, 이번에 막자! 이번에 못 막아요, 그만해도. 그만하는 게 아니에요. 리바운드는 일단 빡싸우시죠. 빡싸워서 하고 이제 보는 거죠. 슛이 날아가는 궤도를 읽어서 어디 떨어질지 예상하는 게 리바운드 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빡싸워서 할 때 등져서 정면을 등져서 빡싸워서를 배우신 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가운데서 등을 지면은 다 놓칠 확률이 많아요. 경험상 움직이고 아무리 힘든데 이거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보죠.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시야에 걸리게끔 옆으로 박스아웃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약간 불안하거든요. 거의 앞으로 박스아웃 하시는 것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움직여요. 공이 튀어나가는 타이밍에, 공이 떨어질 타이밍에 맞춰서 이 바디 컨택을 살짝 해주면서 튀어나가. 작은 사람의 박스아웃. 드리블이 빨리 안 돼요. 빨리 연습하시면 됩니다. 신발. 아, 신발. 이게 르브론 뭐죠? 이거는 이제 핀라커 매니저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핀라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아, 이거 말씀드리면 안 돼요. 돌파하는 법. 돌파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돌파하는 법.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돌파를 농구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임이거든요. 공간을 먼저 벌리는 게 중요해요. 이 수비자가 저를 막기 위해서 가장 잘 막기 위한 간격을 지정해서 쓰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슛도 있고 드라이빙도 있으니까 슛도 아니고 드라이빙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자리를 스스로 선정해서 쓰잖아요. 이 간격. 이 간격을 깨부시는 게 먼저예요.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일단은 볼 없는 움직임. 상대방을 밀어놓고 확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스크린을 닫아서 나와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스크린을 뭐 걸어주고, 걸어줬을 때 내 수비가 상대방 헬프할 때 그 타임에 나와서 딱 잡는다든지,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공간을 제가 이렇게 만들고, 이 수비는 자기가 그 지정해놓은 그 간격을 맞추려고 올 거예요. 이 오는 거를 이용해서 즐겨야 돼요. 드리블 치고 있을 때는 내가 공격자니까 먼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 거예요. 좌우 이렇게 치고 있다가 내가 그냥 딱 시키면 공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걸 이용해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디 컨택. 일부러 갖다 부딪히는 거예요. 이 바디 컨택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서 있는 상황 아니면은 일단 갖다 박으세요. 박으면은 아무리 힘이 세도 같이 뛰어가는 상황이 있다 보면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간을 만들고 다시 오는 거는 또 이해돼요. 돌아가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직 싸움 하지 마. 일단 좌우로도 움직이고 볼 잡기 전에 수비를 떨어뜨리고 잡아라. 그래서 공간을 먼저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해라. 공격을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공간을 먼저 봐요. 공간 확보를 먼저 해라. 그 다음이 공격이다. 예. 백상필님, 수비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 상대방을 파악해야 돼요. 처음 만난 사람이면은 빨리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 파악해서 막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파악을 해서 간격을 선정을 잘해야 돼요. 슛이 좀 안 좋은 선수면은 내가 붙어있긴 하지만 이 생각 자체를 드라이빙 쪽에 두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 선수가 지금 슛이 안 좋아. 근데 드라이빙이 좋아. 그렇다고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붙어는 있어. 자체는 슛을 막는 모양인데 내 생각은 다 드라이빙이 있어. 그리고 이거 슛 쏘는 거를 나는 늦게 떠도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왜냐면 슛이 좀 부족하니까. 뜨고 난 다음에 떠도 돼요. 그래도 영향을 받아요. 반대로 슛이 있다. 그건 좀 더 붙는 거고. 이 선수가 왼손이 약하다. 오른쪽 막는 거.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 이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얘가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한다 하면 그거를 대비할 준비를 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람만 보고 몸만 따라다니라고 하면 절대 못 막아요. 엄청 힘들어요. 두 배로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상대방이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려가가지고 이거를 강백훈님이 좀 질문을 좀 골라주시겠어요?
예. 예. 한번 이렇게 쭉 내려보셔서 염색하셨습니다. 검은색으로. 드리블이 빨리 안 돼요. 그거 아까 했던 거예요. 캐링이랑 자연스럽게 공을 소유하면서 하는 드리블의 경계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캐링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농구는 드리블을 제끼는 게 아닙니다. 드리블은 화려해 보이지만 제끼는 사람들 보면 다 풋워크로 제끼는 거예요. 스텝으로 제끼는 거예요. 드리블은 있고 제가 드리블을 이쪽으로 드리블을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수비가 여기서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스텝이 나가야죠. 오는 거란 말이에요. 풋워크로 제끼는 거예요. 풋워크. 그러려면은 공이 손에 어느 정도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를 캐링을 안 하려고 하면은 그쪽에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캐링을 더 할 수도 있어요. 동작이 어색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농구는 캐링을 계속 하면서 다니는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심판이 캐링인의 불기 직전에 자꾸 내려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편해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동작이 자연스럽다면 캐링 잘 안 불려요. 제가 아까 공을 드는 순간이 풋워크를 활용하고 공을 드는 순간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을 들고 싶을 때 딱 들 수 있어요. 드리블 막 치다가 이번 기회에 들어가는 순간이야. 그때는 공을 탁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다가 이번에 들어가야지 할 때 탁 들고 멈출 수 있어요. 드리블 치다가 이번에 들어가야지 할 때 들고 멈출 수 있어요. 이런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이번에 들어가야지. 이번에 들어가야지. 이번에 들어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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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때 공 아무 쪽으로 그래서 밑에서 드리블 치더라도 내가 공을 드러낼 수 있나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드리블 치면은 드리블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 그 카지노에 나오시는 분 아닙니다. 카지노에 그 문신한 분 그분 아니에요. 크로스오버 얘기가 아 크로스오버다 얘기할 거네. 동작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공이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온다고 오만큼 게 안 돼. 상대방도 나를 필사적으로 보고 따라오고 있는데 공이 오른쪽에서 왼손으로 온다고 속지 않죠.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드랍이에요. 드랍. 내가 진짜 오른손에 공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들어갈 것처럼 동작을 취하고 그래서 이 동작에서 상대방을 이쪽으로 몰아버리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크로스오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랍의 모양이 진짜 같고 이뻐야지 크로스오버가 좋다. 드랍에는 포켓 드리블이 들어가죠. 자, 공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진짜 치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들어갈 때는 공을 들고 들어가요. 공이 떨어지고 들어가지 않단 말이에요. 치고 들어가는 이 뛰어 들어가는 동작에 공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공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 내가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 동작으로 다 상대방을 몰아버리고 확 제끼는 게 크로스오버인데 물론 여기서 더 느낌을 잘하시는 분들 더 느낌을 실는 분들이 계시죠. 드랍에서 그냥 확 때리는 게 아니고 드랍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중심을 더 이쪽으로 들어가는 최대한 이 발이 여기 나가기 바로 직전까지 중심을 더 밀어 그리고 공도 여기서 더 이쪽 가는 것을 더 펴져 드랍에서 중심을 더 가서 이런 식으로 때리면 더 잘 섞는 거고 반대로 안 좋은 거는 포켓을 안 잡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공을 그냥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안 쳐요. 트러는 거 같지 않아요. 땅에서 이거 어째요? 포켓을 딱 잡고 훅 이런 식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크로스오버가 먼저가 아니다. 진짜 들어가는 모양의 이쁜 드랍 동작이 먼저다. 왼손 드리블 연습 방법 알려주세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왼손 드리블 잘 안 되죠? 드리블을 아무리 친다고 들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입니다. 선수 때 가드니까 프로 선수들 날고 기는 인다는 선수가 앞에서 압박수비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맨날 드리블 연습만 했거든요. 안 늘어요. 원리를 모르고 드리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공을 받는 걸 잘해요. 받는 걸. 이 받는 힘이 좋아야지 공을 안 놓치고 받는 공을 잡아오는 힘이 있어야지 공을 놓쳐도 이거를
잡아올림이 없으면 그냥 나가는 건데 잡아올림이 있으면 이런 새끼손가락만 걸려도 다시 내 볼을 잡아. 그래서 이 잡아오는 힘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손바닥에 붙어야 돼요. 근데 왼손이 대부분 손바닥에 붙어서 드립을 많이 하거든요. 손바닥에 떼져야 돼요. 다 똑같아요. 슛, 패스, 드립을 다 손바닥에 떼져야 돼요. 여기로 넘어오는 순간 그냥 공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바깥쪽으로 빠지는 건 내가 어느 정도 펴서 가져오더라고요. 외국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걔네들은 그냥 다른 인간이에요. 손이 크고 우리는 아니에요. 손이 작고 너무 비하바라.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네. 그리고 공의 높이. 공의 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왼손 드리블 특히 팔꿈치보다 밑에서 드리블을 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등날까? 근데 되게 위험해. 야, 여기서 공이 빠지는 거는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팔이 거의 다 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이 최대한 많이 굽어져 있는 여기 팔꿈치랑 어깨 사이 있죠? 여기에 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공이 빠지는 거는 내가 팔을 펴면서 어느 정도 내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경 한 요 정도까지는 내가 다 가져올 수가 있어. 이번 공을 치자면 여기까지 들어오죠. 왼손 드리블 좀 불안한 것 중에 하나 이유가 커버가 없어요. 커버. 이동하더라도 이렇게 해버려요. 팔을 내고. 오른손은 다 커버해야 돼. 커버하는 연습도 가야 돼. 일부러 딱 고정해놓고 계속. 윤장호님. 윤장호님. 센터가 골 밑에서 쉽게 자리 잡고 공 받는 방법과 받은 후 쉽게 공격하는 방법. 가장 쉽게 자리 잡는 방법은 팀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이 내가 이쪽에서 포스업이 좋아. 공이 이쪽으로 들어왔어. 근데 내가 일부러 반대에 있는 거야. 반대에 있고 반대에 있는 사람한테 걸어달라고 해. 걸어달라고. 스크린 받아서 오면 나보다 늦게 출발하니까 제대로 걸리면 완전 나이스. 그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격이 먼저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들려줘. 드릴까? 첫 번째는 동료의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이렇게 잡잖아요. 이 사람이 힘이 세거나 막 이렇게 힘을 잘해가지고 이걸 못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이걸 같이 등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등무릎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앞에서 밀고 있고 잘 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자꾸 이렇게 등겨서만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앞서고 있잖아요. 왜 나만 불리하게 해? 같이 앞서서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밀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밀지만 하면 되거든요. 밀어, 밀려. 힘세. 하다가 다리 잡을 얘가 어느 정도 밀렸을 때 타이밍을 확 잡아가지고 밀어버려요. 한 방에. 힘이 세고 스피드 잘하는데 힘이 크고 다른 사람은 밀리지, 밀리지. 자, 밀리죠. 밀리면 다시 쭉 들어가서 한번 해주고 가자. 하다가 다시 하고 되고 들어갈 수 있게 하면 같이 밀어. 왜 혼자 불리하게 싸우십니까? 상대방 앞에서 밀고 있는데 나도 앞으로 밀어. 밀다가 타이밍 커져. 밀다가 백도하는 척. 아, 재밌는데요? 밤새 하고 싶네. 돌파 시에 컨택하는 요령. 컨택하는 기술들이 몇 개 있어요. 기술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가드들, 제가 가드니까 가드로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데 빅맨들이 나오잖아요. 빅맨들. 빅맨들 크고 손도 크고 힘도 세고 막 이러니까 피해간단 말이에요. 도망가요. 도망가. 멈추어 봐. 여기 잡아가지고 물로 싸여가지고 그래서 에라던가 이런 건데 도망가지 않아요. 빅맨들하고 더 부딪히기가 더 쉬워요. 자세가 더 낮고 공도 낮기 때문에. 근데 빅맨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부딪히는 건 안 되고 같이 이동하는 상태에서 내가 같이 이동하면 되나? 이동을 갖다가 하는 거는 힘이 아무리 세든 상관이 없어요. 같이 이동하는 상태에서 자꾸 파울이 안 나는 상태에서 박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행해서 내가 딱 박아야지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힘이 너무 세. 파울을 어떻게 해요? 파울. 아, 농구할 때 이 생각 하나 계속 갖고 가는 게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파울을 조금 유도해보세요. 유명한 바람인가요? 안정감이 좀 생겨요. 겁이 좀 없어진다고 해요. 두려움이 좀 없어져요. 갖다 받고 너무 밀리면 파울 수성 있게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리하게 농구하는 거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용하면 더 재밌게 농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2,000원 주신 거예요? 네. 2,000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에 그래 보자. 나도 인사를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세트오프스 움직임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만 간단한 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 하프코트, 바코트 안에 5명이 있는 거잖아요. 공격자 5명. 그 5명이 이 하프코트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넓게 쓰는 거죠. 자기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쓴다는 거. 그러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 정도 거리 되면은 5명에서 충분히 넓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5명이 계속 이 간격으로 움직이게 노력을 해줘야 돼. 그 노력 중에 몇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자, 제가 이거 가. 이거 맞아. 간격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아까 그 간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을 보내던가 말로 없어져! 커팅해! 하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뭐 스크린 걸어줘. 혹은 내가 스크린 걸어주면서 일로 와, 가, 가, 가. 이렇게 해서 다시 간격을 맞춰야 돼. 내가 자리를 딱 바꾸는데 여기 코너에 사는 게 올라와. 그럼 이 사람하고 또 이 사람하고 나랑 바꿔야 되나? 올라오면 그냥 내가 없어져 버려. 네. 커팅을 해버려. 그래서 빈자리를 찾아가. 네 명이 있으면 그 빈자리 하나 있잖아요. 그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빈자리를 찾아가. 코너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이제 난 여기 있었고 이 사람이 이거 올라왔잖아. 그럼 여기 오지? 그럼 나와! 나와! 없어. 또 왔지. 가! 또 오지! 걸어줘! 이런 식으로 간격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면은 뭐가 좋냐면 여러분은 공격할 때 이게 첫 번째예요. 시작할 때 이거 밸런스 맞게 움직이는 게 내 공격이 잘 풀려. 자, 그 설명 드릴게요. 이 정도에서 내가 이 사람을 제껴서 공격을 팠어. 그럼 이 수비가 나를 헬프하는데 한 발만 오고 한 발 그렇죠? 그리고 공이 나가서 한 발만 와도 다시 내 수비를 막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간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간격으로 다섯 명이 막 움직이고 있어. 간격이 이 정도네. 자, 어쨌든 내가 이제 쳤어. 하죠? 자,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수비가 저를 막으려면 몇 발을 와야 돼? 멀리 가야 돼, 멀리. 멀리. 멀리 가서 패스가 나갔을 때 이 사람도 멀어지죠. 막 있는 거야. 그렇다고 횡포를 한 발로만 갈 수가 없잖아. 못 가죠? 그럼 이 사람 찾는 거예요. 드라이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 움직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움직임도 내가 움직이는 그 사이드도 이 간격을 계속 맞추게끔 움직이고 각 팀의 주장들이나 맨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말 좀 많이 해. 말 좀 해. 이런 말 하잖아요. 말 많이 하라고 할 때 야, 승리하자! 열심히! 자, 이기자! 화이팅! 화이팅!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말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디펜! 자, 이번에 막자! 이번에 못 막아요. 그 말 해도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막고 싶지 나도.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이 간격 유지의 말을 계속 해보세요. 파토코트를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반으로 나눴을 때 다섯 명이니까 저쪽 사이드에 세 명, 저쪽 사이드에 두 명 무조건 있어야죠. 그리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세 명, 두 명이 계속 유지가 돼. 한쪽 사이드에 네 명이 딱 몰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한 명 보고 누구 보고 건너와. 너 몰렸잖아. 뭐가 건너와. 이런 말 해주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서도 이쪽 사이드에서도 야, 걸어줄게. 아니면 걸어줘. 야, 없어져. 야, 커팅 내가 할게. 하면서도 저쪽에 몰려서 야, 나와야지. 나와. 들어와. 너 들어와. 너 나와. 걸어줘. 빠져. 올라와. 미켰나. 나와. 이런 것들이 계속 해줘야 돼. 계속 얘기해야 돼, 계속. 힘든 것 같지만 자꾸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보이고 간격은 우리가 다 맞춰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커팅 빼도 스크린 걸어주는 거, 스크린 받는 거 그 정도로 얘기해주면서 간격 유지를 계속 시키면서 농구를 하면 훨씬 잘 풀릴 거예요. 훨씬. 원래는 막히는 부분인데 그냥 나만 노마크 내용이 나와 있고 이 간격 유지를 하면서 농구를 하면 시야가 넓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싶지 않아도 그냥 보여요. 간격이 좋아요. 이 코트 밸런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농구에서. 요거 이제 슈퍼챗 쏘신 분들 감사하다는 거 보통 직접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면서 너 내 동창 아니냐? 조형이 형분이 내 동창 같은데 형근아! 아이
아니 말은 왜 뿐 이거 아니 감사하긴 한데요. 그분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거 있어. 체력 떨어졌을 때 슛 성공률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팁. 이거는 선수들마다 좀 달라요. 자기가 지쳤을 때 아 지금 이 느낌이면 슛이 안 날아간다는 거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기를 모으듯이 써요. 조성민 선수처럼 볼을 잡고 원래 아까처럼 탁고 나서 하나 둘 셋 딱 던지는데 내가 좀 지쳤어 그러면은 더 이렇게 기를 모아 기를 이렇게 앉으면서부터 내가 흘러모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춤전습을 지칠 때까지 많이 하시고 엄청 힘들 때 막 숨이 막 터질 것 같을 때 슛을 던져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면 슛이 좀 더 잘 날아가나 그 알고 그거를 기억해서 시합 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현미 선수 또 제가 이현미 선수 또 사랑하죠. 지쳤을 때는 어시스트 해야죠. 포스맨님 이렇게 질문 해주셨는데 승부로 봤잖아 슛. 슛 어떻게 쏘냐고 그러면 어시스트야. 여러분 지금 이현미 선수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이현미 선수 지금 코치하는 거. 예, 이현미 선수 지금 힘고 코치님이십니다. 조현 선수도 오셨고 한박우선님 함지훈 선수인가요? 이재도 선수도 오셨어. 와 대박.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이재도 선수. 이재도 선수 아니에요? 이재도 선수 팬인가? 볼라티스트 토네이도 그 제가 요즘 프리스타일 배우고 있고 프리스타일 팀에 들어갔거든요. 그 볼라티스트 토네이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일단은 매주 목요일 저녁 11시에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이 근처에서 변하진 않을 텐데 변경되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비 경님 집에서 3분 거리라고 도움 주시겠다고. 괜찮습니다. 네.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 있네요. 11살 아이. 11살 아이는 스킬을 배우는 게 나은가요? 엘리트 선수라고 아까 하셨어요. 스킬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네, 저희도 다 화려한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질문해주신 거 답변 드렸다시피 그냥 기본적인 농구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살 아이도 배우면 좋죠. 기본기 같은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읽으면 안 돼요. 안 끝났다. 이거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